그 케냐 산을 뒤로하고 여정은 나뉴키를 떠나 또 다른 케냐 중부 도시 야후루루로 이어집니다. 나뉴키에서 서쪽으로 2시간 남짓 거리, 케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해발 2360m 지점의 도시 야후루루. 와, 여기는 낙타도 탈 수 있고 말 타기도 되어 있네요. 특히 야후루루를 찾는 여행자들이 빠짐없이 들리는 곳이 있는데요. 우와, 엄청 크네. 우와, 보시는 게 톰슨 폭포라는데, 와, 사실 저는 굉장히 조그만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네요. 와, 여기서 막 시원한 기운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케냐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중 하나인 톰슨 폭포입니다. 유럽인 최초로 케냐를 횡단한 영국인 탐험가 조셉 톰슨이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깜짝이야. 아, 이거 봐요. 지금 이건 What is thi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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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다가오고 있어. 큰일 났다. 여러분, 텀슨퍼퍼에 오시면 이렇게 카멜레온도 징그럽지만 좀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폭포 아래엔 또 어떤 절경이 숨어 있을지 서둘러 걸음을 옮겨봅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꽤 가파르네요. 우와. 마침 젊은이들이 이곳의 절경을 특별한 방식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진짜 떨리는데 거기 산이 다 보여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이들은 인근 지역의 대학생들인데요. Hi, how are you? I'm fine. What's your name? My name is Joseph. Joseph. Selfie 찍자고 하시네요. 고압. 이봐 두. 이봐 봐봐야. Come after like 2 weeks, 1 week, we should come here. Must. That's a must. Every two and one. Yeah, yeah, must. We love Kenya. See the nature. 한 20여 분 남짓 내려왔을까요? 와! 아! 들리시나요? 아, 이게 아래 내려와 보니까 위에서 볼 때랑은 너무나 다른데요. 이 물소리가 마치 케냐의 심장 소리처럼 강인하게 느껴져서 저도 막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폭포의 위용에 감탄해 자신의 이름을 붙인 영국인 탐험가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먼저 이 폭포를 발견했다던 이들 바로 키쿠유 부족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얘들아, 굿모닝. Good morning, how are you? You're playing here? Where is your home? 마을 입구에서 만난 아이들이 낯선 여행자를 마을까지 안내해 주었는데요. Hello, good morning. What do you do? Making hair? 소녀들은 미용실 대신 서로 머리를 해준답니다. 웃음도 많고 수줍음도 많은 건 케냐 소녀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네요. How many hours? Two hours? Can you try? Okay, let's try. 저도 예전에 이 머리 모양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린 소녀들이지만 머리를 묶는 손끝이 제법 야무집니다. 아, like this. 뿌리 부분이 당겨져 뽑히는 것처럼 아프지만 멋있어지려면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에 드세요? 네, 뭐 예쁘네요, 네. They asking you to sing for them one song. 아, sing for one song. 짬보, 짬보 바나, 아바리가니, 은즈리사나, 와게니, 카리비샤, 케냐예투, 하쿠나마타타, 스텐도, 케냐예투, 하쿠나마타타. Good morning. How are you? Fine. Okay, I'm Song Yong. Song Yong. Yeah. Francis Montague. 그런데 마침 오늘 이 마을에 특별한 잔치가 있다는데요. 감사하게도 낯선 여행자인 저를 그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They kill the goat. NGO 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직접 염소를 잡는 광경은 처음입니다. 지금 거의 염소가 지금 해체가 되고 있는데 why you're killing the goat? 야, 얘는 너 혼자 이렇게 하냐? 가야 이끄니? 야, 이끄디, 야 이끄디야, 그게 나가서 단사스. 키쿠유족은 남자와 여자가 고기를 먹는 부위도 다르답니다. 가축을 잡고 옮기는 데에도 고유한 전통을 따르는 키쿠유족. 잡은 고기를 가져가자 여인들이 환호하며 맞아줍니다. 그 사이 한쪽에선 아까 손질한 염소고기를 굽고 케냐 사람들의 주식인 우갈리와 여러 음식들도 준비합니다. 염소고기는 케냐식 바비큐, 야마추마가 되었네요. 잔치의 자리, 술이 빠질 수 없겠지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데도 이 부족만의 방식이 있나 봅니다.
마시고. 야. 배트. 배트요? 음식을 먹기 전에 신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우리의 고수레와 비슷한 의식이라 합니다. Left. 아. 아, 그래요. 축복을 하는. 네. Now we can eat. 나 이제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음식을 먹을 때도 모두가 함께입니다. 아프리카엔 우분투라는 말이 있는데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즉 더불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분투의 철학을 낯선 이방인에게도 일깨워 주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Bye bye. Bye bye. Ciao. Ciao. Bye. Bye. 귀한 것을 기꺼이 나누는 넉넉한 마음. 그 따뜻함을 가슴 속에 담고 저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케냐는 상상 이상의 다양한 매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나이로비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다시 만다섬에서 배로 가야 하는 나무섬은 우리가 미처 만나보지 못했던 또 다른 아프리카입니다. 케냐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나무섬. 과거 아랍과의 무역항으로 명성을 얻었던 곳인데요. 주로 금과 향신료, 상아를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영국 식민지 시절 무역항으로서의 명성을 잃었는데요. 이후 독특한 스와힐리 문화로 케냐의 또 다른 명소가 되었습니다. 당나귀 보이시죠? Hello. Morning. 아, 여기 나무는 이렇게 당나귀들이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어요. This is a baby. 나무섬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당나귀입니다. 헬로. 하이. Is this donkey for riding? Yes. So can I try? Yes, you can try. 아. 우. 오. 오. 는다 폴레폴레. 나무의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왜 이곳에서 당나귀가 특별한 존재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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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당나귀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좁은 골목길을 당나귀랑 같이 가는 게 아이고 아이고. 이토록 길이 좁기 때문에 나무에서는 차 대신 당나귀가 주요 운송수단입니다. 문제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치고 아프다는 건데요. 이곳은 섬의 당나귀를 무료로 치료하는 보호소입니다. 30여 년 전 영국의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How many donkeys live in Lam? We have 6,000 donkeys, but this donkey, you know Lam, a lot of people they liking the work by donkey. And this house in Lamu, a lot of house, they take a stone to bring a building by donkey because the street is very small. 당나귀 없이는 살 수 없는 라무 사람들. 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무의 오래된 집들은 유독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과거 무슬림 여성들이 밖을 통하지 않고도 집과 집을 오갈 수 있게
골목을 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색적인 나무 올드타운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로 나서 보았습니다. 죽은 산호들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산호석. 나무 올드타운의 집들은 이 산호석으로 만듭니다. 아이토키 nchi za mbali natoka tu katika hizi sehemu zetu mali tunaishi. Na ni rice scomba ni very expensive. Na kitu unajenga nayo alafu inadumu miaka muda mrefu. Unafahamu? Kwa hivyo tuseme ni kitu yani permanent pia. Lakini kwa bei nzuri. Sanosok은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데요. 때문에 주로 바닷가에서 건축 재료로 유용하게 쓰입니다.